Nice Game TV.시즌2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이 대박. 이 정도 오프닝이면 제가 방송해줘야죠. 이 정도 오프닝은 나와줘야 나이스 게임 TV의 네. 제일 그렇습니다. 원래 약간 2군으로 중계진을 2군으로 중계진을 바꾸려고 했는데 네. 이 정도 오프닝이면 제가 방송할 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투로 디자인한 네. 블로그에서 저희가 찾아서 네, 직접 연락을 드려서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만드는데 그 블로그 이 디자인하신 분의 그거를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저도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지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그렇죠. 시즌1이 끝나고 네. 시즌 2로 들어왔습니다. 야, 시즌 2지만 뭐 시즌 1이 끝났다고 해서 뭐 쉰 적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변화도 없고요. 뭐 엄청난 이제 때깔의 변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깔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푸른 계통의 파란색 옷도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빈터로 옷은 무슨 죄야 도대체? 모두 사장님의 잘못. 사장님. 아. 마이크 위치 좀 똑바로 해달래. 네. 여기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옷 좀 넉넉한 것도 사이즈도. 제가 대한민국 표준에서 벗어난 거겠죠. 모지룩에서 잘못했을 리는 없고 제가 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인어른을 우리 둘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네. 모지룩 옷 우리 못해요. 굉장히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송인가. 어쨌든 시즌 네. 2에서도 모지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즌 2의 대단원의 막을 여는 특별한 저희가 예전부터 공을 들여온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을 좀 섭외해라 장인어른에. 네. 저희가 이제 시즌 2의 딱 첫 번째 초대손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계속 쫙 쟁여놨거든요. 그렇죠. 홀스가 패키지로 왜 나왔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누군지. 가렌장인 매도위헌터 편 시작합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드려볼까요? 네, 일단 이 방송은 뉴스트림과 아프리카 TV를 네.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고 원래는 단군과 쿨게이 네. 근데 쿨게이는 계속 자기가 LOL을 너무 몰라서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사실 한번 시켜보고 너무 아니다 싶으면 빼야지 뭐. 전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부터 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데. 그리고 뭐 홀스 단군 조합도 있지만 롤마켓의 그 흔적이 있듯 그렇게 좀 무난한 조합은 아니다. 결국 남는 게 저더라고요. 홀단 조합은요 게임만 안 하면 돼요. 단군은 게임만 안 하면 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고 방송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곡. 자 오늘의 장인 소환사명 매도위원자 이름 방치영 나이 22세 경력 2012 온게임 내 챔피언스 윈터 최종 예선 최종 온게임 내 챔피언스 윈터 최종 예선? 오프라인 예선까지 갔다는 건가? 그렇죠. 시즌2 탑메이트 2150 가렌 전적 737전 400승 승률은 와. 저렇게 하면 한 50% 60% 사이가 된다는 거고요. 2115에 가렌전 737전 본인은 몇 전이신가요? 저 한 200전 좀 넘어요. 아 별로 차이 안 나네요. 200전 좀 넘고 저도 한 53% 아 별로 차이 안 나네 승률은. 아주 브론즈 그렇죠. 네. 등급이 다를 뿐 전적은 비슷합니다. 프리시즌 2200 지금 시즌3 탑네이트 다이아 1티어 50전
가렌 전적이 84전 42승 42패. 다이아로 가면 갈수록 가렌의 한계를 느낀다. 네. 아, 가보고 느끼시죠. 가렌이 자기소개해보겠습니다. 아니요, 2세대 가렌장인이라고 불려주시면 저에게는 과거노침입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는 느조스님이 계셨죠. 네. 군대 갔다는 얘기 했더라고요. 3세대는 없어요. 올스 아닌가요? 무슨 브론즈에서 가렌하는. 그래도 가렌이 종종 심해서 잘 보이다. 아예 안 보였었는데 매노위터 방송을 보고 가렌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가렌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LL 시작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맨 위, 맨 왼쪽 채비로 골라서 시작했습니다. 아, 그 채비가 가렌이었습니다. 이분이 북미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가렌이 아니라 아리 이런 걸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가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가렌은 LL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이 기계 정말 좋은 챔피언입니다. 가렌 상향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하향을 먹었죠? 너무 심하게 하향을 먹어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그렇게 폭풍 잘 픽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그래 폭풍 넘프 받은 챔피언이 가렌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리븐 절대 아니고요. 리븐과 가렌. 네, 그러니까 MRCM에서 원수졌나? 네, LOL이 그 승률이나 이런 거 자체가 데이터를 서버에서 직접 로그를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감정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지금 뭐 충분히 신빙성 있는 얘기 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렌, 오 그러네요. 이블린 가렌 저격하향 당하시나요? 지금 뭐 건드리는 것마다 네. 해보려고 하면 가렌 올스킨 샀는데 너무 불딱당해가지고 환불 요청하시죠. 그러면은 정지를 먹었던 계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관상. 자, 오늘의 선생님 매드오이언터 한번 저희가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뭐 방송을 많이 개인 방송 많이 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자, 그러면 개인기 한번. 등급 없어 이렇게. 아, 저희 장인어른 원래 이런 방송입니다. 야, 나오는 선생님들 있거든 이런 거. 아, 선생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매도연터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도연터라고 하고요. 지금 나이는 현재 22살이고 LOL 시작한 지는 이제 갓 1년 되었습니다. 와, 1년 됐는데 한국 서버와 같이 하신 거네요. 그 예. 매도연터 방송을 보면 진짜 그 되게 쉽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보고 따라하기 좋은 방송이 매도의 헌터 개인 방송이에요. 다른 많은 고수들의 개인 방송들이 있지만 매도의 헌터의 개인 방송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일단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되게 목소리 톤이 선생님처럼 참 쉽죠 이거. 이 톤. 감사드립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네. 키는? 키도 없습니다. 와, 오늘 단군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아... 당구님의 그것에 비하면은 작죠 제가. 어 정말요? 예. 그것에 비하면? 아 그것이랑 예. 예 키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뭐 대회 경력에 이제 그 최종 예선 그거 있었는데 그거 말고 뭐 혹시 뭐 아마추어 대회나 뭐 이런 거에서 가렌을 했던 경험 없나요? 아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그 타 BJ 분들 대회에서 가렌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네. 도발해가지고 러너 방송 막 러너 이런 데에서 예 거기서 가렌을 막 픽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도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원래 블라디를 사용하려 했는데 네. 가렌으로 픽해가지고 말파이트를 네 했었죠. 상대했었죠. 골픽을 했었는데 결론은 씹었습니다. 러너의 장인 대전 이런데. 아, 그 그냥 대회 ILOPC배 뭐 이런 거? 예. 아, 그런 대회. 그러니까 뭐 어차피 프로는 아직 아니니까 아마추어 네. 고수들 그런 대회 상태에서 먹힌다면 이거는 뭐 검증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친출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프로 지향 탑솔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원래부터 꿈이 프로게이머였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손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실력이 안 좋아서 좀 꿈을 접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픈 프로게이머를 가느니 BJ. 인기 있는 인기 BJ가 훨씬 더 짭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명도 길어요. 구설수만 안 오르면 꽤 오래 먹을 수 있어. 구설수 오르면 더 잘 돼요. 적당
다양한 구설수. 그렇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서 별풍선 어떻게 많이 뜯어내나 요령을 그걸 하고 노골적으로 좀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프로 별풍러가 되려면 그 좀 네. 해줘야 돼요. 프로게이머 뭐. 그게 진짜 프로게이머야. 그렇죠. 프로게이머.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럼. 실제로 돈 못 버는 프로게이머로 알려져 있죠. 고수지만 돈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이스 게임 TV 프로 별풍러 아카데미. 그걸 우리가 잘 못해. 그러네. 그러니까 영입해서 우리가. 별풍을 뜯어내는 그 요령을 우리가 잘 몰라. 코치로 흔한 우리가 5,000원 주고. 그렇습니다. 가렌, 본인이 생각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챔프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숙련도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가렌이라는 가렌 챔피언. 다른 챔피언이 최대치가 150이라 치면은 가렌은 90. 많이 좋네. 대신 장점이 있어요. 장점. 다른 챔피언은 하루에 1씩 오른다 치면은 가렌은 하루에 5씩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익히기는 쉬운데 한계치는 있다. 예. 아,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그 매더웨어트가 방송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가렌이 얼마나 좋은 챔피언이냐. 가렌이 가격이 얼마냐. 매도연킹 헌터 방송을 VOD 생방송 잘 못 챙겨봐도 뭐 할지 뭐 이렇게 VOD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배우고 공부 많이 했거든. 450 IP예요. 네. 가렌이 딱 그만큼의 챔피언이야. 라이엇 씨 정말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 정확히 가격값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가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가렌과 마이는 합쳐도 뭐 최신 챔프를 못 이기는 약간 이런 느낌. 계속 밀려요. 아, 요즘은 좀 짠한 챔피언인데 패치되기 전에 한번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방송 굉장히 슬퍼질 확률이 좀 높아요. 어때 오늘 늦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시즌에서 누적이 됐고 최근 가렌 승률 어떠신가요? 최근 가렌 승률은 그 다이아에서는 거의 30%에서 35%? 30에서 35. 최근 가렌 잘 안 하죠? 예, 안 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장인 중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안 하다가 장인 어른 때문에 불타서 다시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좀 연습했습니다. 근데 승률은 한 30%? 아, 그거는 연습할 때 빼고는 50% 나옵니다. 그러면 좋아요. 제일 힘든 챔프. 얘는 죽었다 깨라도 못 이기겠다. 아, 티모죠. 티모. 근데 보통 랭크 게임에선 티모가 잘 안 나오니까 네. 앨리스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앨리스. 럼블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예, 럼블도 힘들죠. 럼블도 진짜 좀 잘하는 사람 만나면 가렌이 Q가 이속 저하를 무시하고 속도가 붙는데 럼블은 전기 작살 두 번 쏘잖아. 그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챔프 잭스입니다. 아, 잭스 뽀삐. 안 나오는 것들 이상한 것처럼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어려운 챔피언 립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레일리아 마띠라면 져요. 뭐 다 신지드 할만하지 않나요? 신지드도 그러니까 저 랭크에서는 이제 상대법을 모르니까 신지드 유저분들이 가렌 상대하기 엄청 어려워하는데 이제 고랭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렌이 Q 꽂기 전에 신지드가 플링 판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플링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가렌 스킬 빠진 다음에 도구로 비비면은 가렌이 할 게 없어집니다. 아, 애초에 찍기 전에 넘겨버리니까. 사실은 예. 가렌 장인도 우리가 초대했잖아요. 네. 모스픽이 신지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잘 부탁드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각오 한마디. 오늘은 꼭 평타 이상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세 판 하니까 한 판 이기면 30%잖아요. 한 판만 예. 이겨도 대박이야 사실. 오늘. 네. 오늘 네. 아까 뭐가 싶다 그러죠? 뽀삐 만나기 시키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매더위언터. 워낙에 방송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서 오늘 장인어른을 또 계기로 개인 방송 인기가 더 많아지기를. 그럼 요렇게. 좀 챙기고. 여러분들 매더위언터 방송에서 방송 좀 쏘고 프로게이머로 꿈꿨는데 손이 안 돼서 좌절하고 가렌 많이 하고 이랬던 안쓰러운 친구입니다. 새로운 꿈을. 그렇죠. 여러분의 손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렌 탑 주러 가는데 그래도 다이아까지 가는 실력이니까 네. 나름 천상계예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가렌 전문 해설
그렇죠. 모셨으니까. 딱 보면 제가 네. 바로바로 다 얘기해주면 제가 이거 오늘만큼은 진짜 해설자로서 이거를 빅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게 실패했는지 그렇죠. 네, 아마 대부분 징징이 될 것 같은데 딱 보면 네. 각 나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즌2에도 저희 장인어른 함께 해주시는 모즈룩 또 모즈룩 사이트 소개와 오늘 할인 상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놀라고 계시겠죠. 빅돌올수 둘 다 입을 수 있는 옷이 모즈룩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것도 모즈룩 옷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데프잼 티셔츠. 네, 데프잼 맨투맨 티셔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안 그래도 아까 옷을 입고 이런 걸 보면서 제 카피디가 지나가면서 홀스 형 배가.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게 성장 복부룬. 성장 똥배룬을 착용해서.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배가 슬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이 있다는 거 오늘 저희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즈룩 사이트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모즈룩. 닷컴 혹은 나이스캠팀 홈페이지 배너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봄 신상들이 깨알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죠. 네 봄이에요. 이 그렇죠 봄이죠. 봄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끝나 봄이 왔습니다 인생에. 아직 할인 상품들이 안 올라왔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할인을 진행을 했었던 스타텍 야상 그리고 니트 그다음에 백팩 두 가지 종류였죠. 저기 모즈룩 사장님한테 한 부탁드리고 싶은 모즈룩에서 이렇게 줘서 빅돌이 굉장히 그것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네. 옷이 불쌍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런. 아니 옷들이 다 그 터질라 그래. 외투도 막 그 터질라 그러고. 네. 다행히 여러분 아직까지도 안 터졌습니다. 제가 한 계절을 다 보냈는데도 옷이 아직도 안 터졌습니다. 모즈룩 이렇게 튼튼해요. 아 이제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꽉 껴도 그냥 입어. 그럼요. 없었으면은 뭐 좋대는데 쪽팔려서 안 입을 텐데. 네. 그래서 먼저 그 오늘 할인으로 진행되는 상품 중에 첫 번째 상품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은 신발입니다. 신발. 봄이잖아요. 네, 봄 항상 보였지만 제가 모즈룩의 생활아. 또 항상 이렇게 열심히 잘 네, 신고 다니고 있거든요. 인증. 네. 근데 기존 거는 이제 좀 겨울 위주 아이템들이었다면은 굉장히 가벼운. 네. 단화예요 단화. 단화인데 컨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모즈룩 신발은 아무튼 이 깔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점. 컨버스 치고 지금 기본 깔창이 한 원래 컨버스는 5cm 되는 것 같아요. 발바닥이 좀 아파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깔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바닥 근데 이거는 구름 위를 걷는다 느낌이라. 여러분 깔창이 한 5cm는 됩니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돼 있어. 근데 네. 이거는 여기에도 키높이 깔창 깔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발목 없어요. 키높이 깔창 하면 발꿈치 여기 이렇게 들리죠. 발꿈치 바로 올라오니까. 네. 여기는 그냥 있는 대로 신어야 돼 이 신발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밖에는 이렇게 데님과 비슷한 천 소재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뻐요. 색깔 얼마죠? 가격이?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네. 아직은 그 실시간 방송 중 저희 방송이 생각보다 오늘 빨리 시작이 돼가지고 아. 세팅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되면은 바로 소개를 저 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할인은 잠시 후에 진행했지만 상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좀 맞춰주시고요. 네. 모즈룩의 그 신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게 요거네요. 포스트 스니커즈. 아, 요거. 제가 이걸 얼마, 가격을 처음에 맞춰보려고 했어요. 이거 36,000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32,000원이면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깔창이 보통 한 가격이 3,000에서 5,000원 되거든요. 그게 요거,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네, 제가 36,000원 제가 지금 실물을 보고 있으니까 요거 36,000원이면 네. 좋은 가격이다. 그렇죠. 근데 32,000원에 나왔고 오늘 만약에 할인을 또 조금 해준다면 네. 요거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네. 화이트, 그레이, 블루, 그린 이 색깔 저희가 보여드린 게 블루, 그린 색깔이네요. 280까지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귀여워요. 둥글둥글.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보는데 네. 요거 한철 이상 신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마무리나 이런 게 네, 여러분 딱 보시면 느껴지죠. 발이 어디서 끝나는지. 발꿈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가격이 그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박음질이나 요런 네. 마무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드질이나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그 사장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모델이요? 네. 이게 히어리형. 희열형은 저 헤어스타일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나? 그건 저희는 포기했고 근데 우리 뉴뉴 모델의 모즈룩이 또 들어왔거든요. 저 친구는 무급 3개월 인턴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코디는 받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아주 슬림한 스타일도 아니고 다리도 희열이 형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피는 아니거든요. 희열은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키가 딱 커 보인다는 거. 아, 뭔가 귀여움으로 승부하네. 네. 표정이나 이런 게. 근데 잘 보면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괜찮아요. 네. 손이 약간 어색하고요. 더 내려갔을 때 이렇게까지 괜찮아. 발끝이 뭔가 어색해. 이게 프로 모델이랑 다르더라고요. 희열형과. 네. 어색해, 어색해. 희열형도 옛날 거 찾으면 어색할 거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초기니까. 네. 약간 어색해요, 뭔가. 저 모자 저거 아쉬우면 안 되나? 이렇게 발에도 뭔가. 꼭 저런 모자를 씌우는데 이게 그냥 모자를 벗겼을 때 뭔가 좀 어색한가? 윗머리가 대머리일 수도 있죠. 모자리 아직 가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원형 탈모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신발 예쁘죠? 네, 색깔도 저거고 눈에 확 들어요. 여러분 봄이기 때문에 단화 이렇게 데님 위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신어주시고 딱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어색해. 원래 이렇게 했으면 덜 어색했을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신발 자체는 굉장히 예쁘다. 근데 얼굴 잘생겼네. 네, 귀염상이에요. 네. 요새 요재미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예전에 막 손도 이상하고 어깨도 이상 어색했었거든요. 네. 점점 이제 늘어야지. 늘어나는 거. 네, 이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도 괜찮네요. 회색 예쁘네요. 회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네. 스니커즈 자체가 뭐 그냥 한번 신으면 계속 신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구두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고 운동화보다는 멋내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니까 화이트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하얀색이라서 관리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레이, 그리고 블루그린. 네. 색깔 자체는 그레이가 무난하긴 한데 블루그린이 워낙 이제 특이한 색감이다 보니까는 이런 거 블루그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좀 잘 맞춰야 돼요. 깔맞춤을 좀 해줘야 되고 아무렇게나 입고 타가면은 네. 되게 찐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기 어르신 분들은 모지르게 모델들이 어떻게 코디를 했는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머플 있는데 자신 없다. 그러면은 회색 최고죠. 회색 사면 돼요. 회색 그레이로. 그러면 어떤 바지, 어떤 뭐 청바지를 하든 면바지를 입든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좀 뭐라 그래요? 힙합 바지 이거 신지 마시고요. 칠부 바지. 네. 네.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가끔 이제 방청 오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코디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모주로 가방 메고. 그게 최고예요. 네, 그때 뿌듯하죠.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피팅 모델들이 입었던 거 아래로 그냥 똑같이 맞추는 게 네. 그러면 몸매가 빗돌 몸매인데 똑같이 하면 그거는 그냥 죽탱이 날리면 되고요. 네, 그건 뭐 여러분 그 정도 개념은 있겠죠. 몸매가 이렇게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면 희열형 뭐 티셔츠 저 색깔의 청 이거에 하고 선글라스 끼고 하늘만 쳐다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머리도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워싱 소스 데님 제가 입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 보시면 약간 슬림하게 나와있다 그러는데 모주룩 그러니까 보통의 슬림 정도고 그 모주룩 원래 스타일대로 좀 많이 슬림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엑스라지 사이즈 네. 제가 입고 있고 컬러는 이제 라이트 데님과 블루 데님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모주룩이 나이스 게임 TV랑 같이 하면서 옷이 조금씩 넉넉해지는 감이 있어요. 베리에이션이 좀 늘어났어요. 네. 다양한 정말 타이트했었거든요. 그렇죠. 투 엑스라지를 받았는데 입을 수가 없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사실은 그 NLB 중계 때 안에 입었던 그 노란색 셔츠가 네. XX 라지였어요. 사이즈가 딱 보고 와 그래서 이건 여유롭게 입어도 되겠다. 안 맞아. 깜짝 놀랐죠 제가. 딱 껴. XX가 아니다라는 뜻인가 봐. 라지가 아니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코트랑 안에 셔츠처럼 이렇게 매칭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데님 셔츠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타이까지 해서. 근데 이 데님 셔츠가 네. 정말 이거는 코디를 잘 해야 돼요. 저렇게 흰색 밝은색 계통의 바지랑 입어줘야지 어울리지. 아니죠. 최고는 청청 코디죠. 여러분. 청청하지 마. 여자친구가 생기는 마법의 코디. 청청 코디. 거기다가 청자켓. 그렇죠. 청자켓에 청셔츠. 안에 밑에다 청바지. 그럼요. 청자켓 메이커는 조다시로. 거기다가 데님 신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그렇죠. 예쁘죠? 저렇게 야, 밝은색 바지에. 밝은색 바지에 이런 거는 네, 예, 특이한 패턴이 어울리죠. 있는 타이까지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청색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네, 티셔츠를 받쳐서 이제 외투는 아니 봄이니까 걸쳐 입는 걸로 하는 게 사실 제일 무난하죠. 그렇죠. 안에다가 뭐 레이어드로 두 개 정도 이렇게 겹쳐 입은 다음에 밖에다가 걸쳤을 때
이 여유 보세요. 겨드랑이까지 여유롭잖아요. 몸이 좋으면 사실은 타이트한 흰 면티에 저런 거 하나 딱 걸쳐주면 괜찮아요. 크... 네, 타이트한 흰 면티에. 네,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으세요? 흰 티에 청바지요. 그거 되시는 분들.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좀 컬러를 원색에 가까운 거 붉은색 계통 이렇게 입어주시면은 또 이렇게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은 이제 바지가 아니라 코트를 통해서 자켓을 통해서 매치를 해봤고,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할인 판매를 했던 그 야상이랑 같이 이렇게 3중 레이어드도 가능하고 예쁘잖아요. 굉장히 코디가 잘 돼있네요. 추울 때는 약간 이런 날씨일수록 사실 두꺼운 거 입는 것보다 얇은 거 이렇게 겹쳐 입어가지고 벗었다 입었다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잠궈서 셔츠처럼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 코디를 딱 보니까 네. 색깔이 청 이 데님 셔츠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안 유치하게 괜찮은 색깔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데님, 그리고 블루 데님. 이게 단추 색깔이 사실 포인트거든요. 단추가 안촌스럽게 아 단추가 데님이었어야 되는데 청이 일치 딱 맞췄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게임 들어갔나요? 게임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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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할인이 떴다고 하네. 원래 43,000원 29,000원 4,000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아까 신발부터 딱 살펴볼까요? 이게 저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트 데님, 블루 데님 두 가지로 구성된 빈티지 데님 셔츠 29,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포스트 스니커즈 28,500원. 와, 그러면은 홀 사장님이 생각했던 적정가와 약 6,000원 차이. 와, 이거 괜찮네. 아, 8,000원 차이네요. 8,000원 네, 차이. 이거 괜찮네요. 심플의 종결판 포스트 스니커즈. 요거 스니커즈는 여러분들 진짜 봄에 기본 아이템으로 요거 하나 진짜 강추해드리면 신발은 세 번째. 아 느낌이 확 다르긴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회색이잖아요. 아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색깔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엠보 로드 맨투맨 티셔츠. 와 이거 진짜 소화하기 힘든 칼라 구성을. 저 칼라 이 칼라 뭐야? 퓨어리온 보소 민트. 아니 이 치약 색깔은 뭐지? 이야 이거를 근데 이게 소화가 되네. 효용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다 되시잖아요 이런 거. 시청자분들 레이팅 4천에 패션 모델 간지에 여러분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색깔인데.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남자 이거 하나 여자는 약간 좀 그 핑크 하나 해가지고 커플티 이런 거 많이들 입으시겠죠. 조만간 저도 뒤에 깨같은 고시텔이 눈에 네. 들어오네요. 이게 모지르게 또 재미거든. 이곳이 어디인가.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공업용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요. 주차장. 네. 네. 크, 주차장에서 당당히 나오는 멋진 남자. 제 주차장에서 지금 노상방뇨하고 오는 그런 분이네요. 급에 찾다가. 아 시원하다. 아 이제 기분 좋은데? 그러네요. 각도가 약간 이렇게 나온 게 자신감 있는 포즈. 아 큰일 날 뻔했어. 누가 안 봤나 이렇게 두리번 해보고요. 역시 옆에 데프 잼 시리즈예요. 옆에 이렇게 깨알같이 디테일한 패치 같은 것도 붙어있고 색깔이 진짜 딱 봄이에요. 딱 보면 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레이 제일 무난한. 아 근데 또 바지를 또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소화하기 힘든 바지인데. 진짜 아 이게 되네. 무주룩에서 이런 코디를 자꾸 해주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이거 질감용. 어, 질감용.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 아,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파란색, 아, 파랑 주로 이렇게 밝은색 위주로 원색. 네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레이 민트 색깔 맞네요. 민트 블루 네이비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네. 입고 있는 네이비. 그래서 기왕이면은 네이비보다는 밝은 거? 블루. 저는 블루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민트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확 띄고 폐안 어리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엑스라지예요. 네. 사이즈도 이거는 그 프리 사이즈가 아니라 맨투맨 티셔츠인데도 M 라지, X 라지로 준비돼 있고 X 라지는 우리 홀스님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는 거. 네. 오잉.
그렇죠. 판매가 원래 29,000원인데 25,500원에 잠깐 사이 3,500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원단이 두툼해요, 되게. 이렇게 봄이니까 기모 재질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너무 더운 기모면 너무 덥잖아요. 근데 되게 두툼하고 질이 되게 모주룩이 질이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우리 처음에 모주룩 했을 때는 네. 좀 가격대도 훨씬 쌌고 네, 가격대가 싸니까 그 가격대 맞는 옷이 나왔었는데 옷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디자인도 되게 좀 고급스러워지고 다양해지고 아 민트 뽕따색이라고 뽕따가 뭐죠?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 넘어간다 다시 네 다시 넘겨주겠죠 네. 모주룩에서 실시간에 저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모주룩 사이트 여러분 댓글만 달으셔도 추첨을 통해서 내 밀물어 이게 아닌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이벤트 있죠? 요거가 사실은 여러분들 꿀 오브 더 꿀 꿀이에요 그냥 회원가입해서 더글 남기면요 대표자 맨투맨 티셔츠 이거 알아주죠? 33,000원이었나요? 35,000원짜리 원래 35,000원짜리를 후드티네요 후드티 후드티를 그냥 한 분께 공짜로 드리고 나머지 세 분께도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하신 쿠폰 10,000원권 쿠폰을 세 분을 드립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주룩을 처음으로 결제해서 사게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구매하는 재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방송했을 때도 모주룩 사장님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데 당연하죠 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리고 잘 되고 있다 이게 네. 그게 재구매가 된다라는 건 한번 샀었던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당첨이 돼서 만원 쿠폰 하나 하고 또 회원가입할 때 나이스 게임 TV 하면 3,000원 더 주고 아직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3,000원 업어서 그냥 한 몇천 원을 가지고 딱 그냥 심플한 아이템 그야말로 베이직 아이템 하나만 딱 사서 보면 살지 말지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살 거면 장인어른 시간대 할인하는 이 시간을 또 활용을 해주면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추천 그냥 저희 마음대로거든요. 저 김상현님께 만원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원 가랜만. 멘트 마음에 드네요. 네. 와닿고. 네. 김상현님께 모집에서 드리는 만원 쿠폰 드리겠고 저희 이따 2부 3부 때도 추첨 통해가지고 만원 쿠폰 두 분 그리고 대프 잼 예, 후드 티셔츠 또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댓글 내용도 읽어보고 또 그냥 기분 따라 그냥 팍팍 자 드릴게요. 네.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나갈 때가 됐어요. 그렇죠. 나갈 때 기본적인 신발 새 신발 하나 좀 신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이게 다 낡아빠진 신발 신고 언제까지 그러고 돌아다닐 겁니까? 네. 2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8,500원. 대박. 요거 사이즈가 지금 280으로 왔거든요. 요거는 제가 네. 제가 운동화 사이즈는 270으로 280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소화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소화가 돼요. 누구나 소화가 돼. 되게 아주 심플한 단화이기 때문에 단화인데 깔창이 있네. 저는 단어 신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불편해서 발 아파서. 발 아파서 싫어. 저도. 예. 네. 발 아프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좀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네. 발이 불편하면 별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움직이면 피곤한 그래서 더 안 움직이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 그렇습니다. 우리클라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조합이 예전에 뭐 괜찮네요. 자 그럼 게임 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뿅 뿅 보내줘 뿅뿅뿅 네. 정글 사이언 정글 사이언이 나왔어요. 미드 질리언 미드 질리언 이건 저게는 근데 캐넨 가랜드 캐넨 어떤가요? 가랜드 캐넨 어렵죠? 일단 룬부터 네, 여러분 이거 시스템 오류 아닙니다. 네 시드 맞아요. AP 상대 오 방관 일단 네. 기본적으로 왕룬의 방관을 아 왕룬에도 네, 방관 빨간 것도 방관 데미지보다는 스킬 승부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고 도는 스킬이 지속질로 쭉쭉쭉쭉쭉 바뀌는 거라 방관이 조금 더 아프게 들어가요. 그리고 성장 마법 저항력으로 그냥 고정마저 네, 고정마저 초반에 좀 버티기 한 네, 이거는 이제 상대가 AP가 올 때는 고정마저 21구 21구
이거는 그냥 기본. 네. 그리고 마저의 3. 마법자 악령. 네. 가랜드 AP로 돼 있죠. 치명타 쪽엔 안 찍고. 치명타는 스킬 데미지, 치명타는 필요가 없죠. 터지긴 터지지 않나요? 치명타가? 스킬에 묻어서 터지나요? 이돌 때 치명타 터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제사용 이거는 공속 대신 풀감. 그렇죠. 보살자나. 네. 홀수님도 이렇게 찍으시나요? 저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찍어요. 다른 거 뭐 어차피 공속 필요 없고. 볼까요? 캐넨 눈 주문력 15 성장 기록해 보. 이분도 캐넨이 그러니까 그냥 고른 게 아니라. 네, 잘하는 분이. 잘하는 분이라는 거죠. 마관 조금 넣고 방관도 넣고 하이브리드로. 오, 23 매치. 와, 이거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캐넨도 진짜 그러는 게 빠져나가잖아요, 캐넨이. 캐넨 모스트네. 아, 217. 임자 만났네. 헐. 오. 이거 시즌 2 성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아, 그림같이 캐넨은 네. 가렌이 전 힘들 것 같은데 못 이겨요. 일단 깔고 시자. 왜냐면은 붙어야 되는데 가렌은 붙어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멀리서 툭툭 던지는 애들은 가렌이 이기가 어렵습니다. 잭스가 몇십년 붙어야 되거든요. 이렐리아도 어렵지만 네. 그래도 붙는 애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각이 나와요. 아. 딜싸움 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치고 빠지는 애는 각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니달리, 아, 티모, 앨리스, 원거리 견제. 이런 애들이 가렌한테는 정말 어렵죠. 근데 뭐 전 시즌 레이팅 자체는 훨씬 좋네요. 사이오는 다이아고, 저쪽은 이제 금장 위주의 플래티넘 하나. 가렌의 공포의 기사 가렌 스킨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제일 먼저 샀었던 제일 멋있어요. 인게임에서도 제일 멋있고. 나머지가 딴 게 거... 멋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멋있어요. 딴 건 멋이 없고. 아, 이건 멋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강철 군단 가렌이 제일 잘 만들었고 좀 신경 좀 썼고 나머지는 얘는 작골 듀오 뭐죠? 얘는 작골 듀오가 있네. 작은 골렘 좌. 오, 진짜 챔스 때 그분들이면 소름 돋겠네요.